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무슨 애기 들었는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좀처럼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집까지 시집 식구들에게 빼앗겨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. 오막살이라도 한 칸 있어야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빈몸으로 쫓겨난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길이 막막했습니다. 그러다가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고 그대로 버려둔 빈터가 떠올랐습니다. 처음에 누군가 그 터에 집을 지었는데 집이 완성되는 날 밤 기둥뿌리만 남기고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. 그 후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지었지만 늘 무너져 버려 사람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도깨비터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옛날부터 도깨비터에 집을 지으면 천석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집을 지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터는 임자 없이 버려진 땅이 되었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여인은 그 터에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날부터 여인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기둥을 받고 대들보와 석가래를 얹은 다음 흙으로 벽을 발랐습니다. 그렇게 완성된 오막살이는 아주 작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그곳에 집이 지어지면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여인은 집이 완성된 날 밤 잠을 안 자고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날 밤 여인은 온 집안 구석구석에 관솔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. 밤이 익숙해지자 구들장이 들썩들썩하고 여기저기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 도깨비들이 떼거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도깨비들은 누가 자기들 터에 또 집을 지었냐고 투덜거리다가 당장 집을 헐어버리자고 하였습니다. 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은 왜 남의 집을 마음대로 헐려고 하냐며 버럭 소리를 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. 도깨비들은 그곳은 자기들이 터를 잡은 곳이라고 우겼고 여인은 집이 자신의 것이니 함부로 헐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. 도깨비와 여인은 집터와 집을 두고 옥신각신하였지만 서로가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이 가까워지자 내기를 좋아하는 도깨비들이 수수께끼로 결정을 보자고 하였습니다. 도깨비와 여인이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내면 맞춰서 이기는 쪽이 터를 차지하고 지는 쪽은 두 말 없이 물러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. 먼저 도깨비들이 돌부처가 냉가슴을 앓을 때 무슨 약을 쓰면 낫느냐고 물었습니다. 여인은 고민도 하지 않고 잉어풀을 고아 먹이면 낫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. 그러자 도깨비들은 잉어에 무슨 뿔이 있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투덜거리자 여인은 그럼 돌부처가 무슨 냉가슴을 앓느냐고 되받아쳤습니다. 이렇게 되니 도깨비들도 할 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여인 보고 수수께끼를 내라고 하였습니다. 여인은 눈이 22, 목은 5, 등이 8개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. 도깨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도깨비들이 포기하자 여인이 수수께끼의 답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. 사람의 얼굴엔 눈이 2개, 손톱 눈과 발톱 눈이 10개씩 20개이므로 합쳐서 눈이 22개이고 얼굴 밑에 목 하나와 손목 둘, 발목이 둘이니 목은 5개, 배 뒤에 등 하나와 손등 둘, 발등 둘, 눈등 둘, 콧등 하나를 합해
등이 모두 8개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. 결국 내기에서 진 도깨비들은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약속대로 다시는 그 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여인은 새로 지은 집에 살면서 부지런히 일했는데 예전과는 달리 살림이 차츰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얼마 안 가서 논밭을 사고 부자가 되어 걱정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.